아, 첫 번째 판이었지, 이게. 이게 딱그 중계진 멘트처럼 베스트 5 픽을 딱 가져온 것 같아. LGD의 베스트 5. 오른 킨드레드, 미드 센거 뽑고 바텀 받쳐주기. 그러니까 원래 크레이머가 원래부터 받쳐주는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LPL 플레이오프나 후반부 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좀 많이 떨어졌어요, 폼이. 전성기처럼 막다 때려 부수는 그런 건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 같은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 하지만 퍼프는 떼작 올라왔죠. 그래서 뭐 V3는 그냥 할 만큼 한것 같은데 이게 내 기억이 맞으면 오른을 보고 후픽 레네톤 맞지 않아요? 진짜 에바 꽁치긴 했어. 바뀌었어 순서가. 원래 오른이 레넥 보고 나오는 픽이야 원래. 이게 바뀌었어요. 레넥 보고 오른이 나오는 건데 오른 보고 레네톤이 나왔어. 이게 진짜 의아했어 이건. 뭐가 나와도 저거보단 나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뭐 마오카이라든지 말파이트라든지. 왜냐면 이게 봐봐, 마오카이가 궁만 써도 다 그럼 다 죽어요 얘네들. 못 살아요 얘네들. 궁만 그냥 고양이들 보내도 다 죽어. 진짜 이거는 픽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 밴 리스트 보면 밴 잘했거든 V3가. 근데 픽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챔피언 포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너무 좀 낡았어요 픽이. 이게 되게 좀 올드하고 너무 정직하고 정직한데 세지도 않은 그런 조합 뽑아가지고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레인보우 세븐의 저력으로 승리.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약간 좀 에바 쳤던 뱀픽의 약점이 좀 나온 것 같아. 카시오페아랑 스카노 좀 에바긴 했어. 근데 파인애플 조합 아나나시기 왜 스카노인지 알것 같아. 나중에 내가 할 얘기인데 정글 지금 픽할 게 별로 없더라고. 최근에 정글 픽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자, 이것도 V3 게임이네. 아, 이게 그 미드 차이로 벌어진 게임이었죠? 여기서도 레네톤 대 오른이네. 부기의 사일러스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비틀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나온 것 같아. 실제로 피지컬 좋아서. LJL 용병 중엔 역대급 아닌가? 아처랑 부기. LJL 한국인 용병 중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패배하긴 했지만. 자, 그렇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게. 아, 에이스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세로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LG의 결승 봤거든요? 패배 지분이 세러스에게 꽤 많습니다. 약간 미드 차이가 좀 났어요, 그 게임 내내, 시리즈 내내. 느낌이 야가오랑 나이트에서 나이트가 승리한 뭐, 그 정도의 약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좀 이겨왔던 에이스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에이스가 꾸준히 이겨왔고, 그 마지막 경기에서 DFM 졌을 때 뱀픽이 살짝 에바였어요. 약간 좀 코너에 몰려서 뱀픽을 좀 이상하게 한것 같은데 그때 조합이 진짜 완전 에바였거든요? 보자마자 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정리하자면 세로스가 못 올라온 데 이유가 있어요. 저 파즈를 에비가 게임 내내 박살냈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 에비는 진짜 상수로 계속 이겼거든.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에이스가 좀 아쉽긴 한데 LJL에 그만한 미드가 없다. 아, 이 게임이 가제트랑 산타스가 기가 막혔던 게임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피넛이 릴리아를 골랐었는데 피넛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아까 크레이머도 잠깐 짚었죠. 최근 폼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진 같은 받쳐주는 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크레이머가 약간 좀 흔들리고 이러는 건 어떻게 보면 상수 약간 좀안 좋은 얘기지만 많이 나온 일이라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크레이머가 막 되게 빡해내고 올라온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피넛의 릴리아가 이게 좀 봅시다. 선수 데이터를. 이게 이제 LPL 피너 데이터거든.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레이브즈랑 니달리 리신 선호하는데 트런들은 죽었으니까 뺀다고 치면은 이제 그브 리신 니달리 킨드레드인데 여기서 킨드레드는 사실 조건을 좀 타요. 무조건 뽑을 수 있는 픽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조건 타는 픽이라고 본다면은 남아있는 확실한 카드가 이제 그레이브즈 리신 니달리인데 리신이 죽었어. 리신 죽고 킨드레드 조건부 픽이고 트런드 메타 픽 아니기 때문에 니달리랑 그레이브즈 남았지. 실제로 그레이브즈랑 니달리 하는 판은 대부분 잘해요. 오늘 그레이브즈 잡아서 이겼거든? 그레이브즈 보자마자 좀 싸했어. 이거 LGD 이겼다 싶었거든. 그 제가 그레이브즈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것도 피넛 플레이 보면서 바꿨어. 아, 저렇게 하면 그레이브즈 개 좋구나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그때 게임 보면서. 진짜 잘해요, 그레이브즈. 개 잘해.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데이터였나? 그래서 릴리아, 이게 한 판밖에 안 했는데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았고 게임 내내 보는데 릴리아가 몸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약간 좀 아픈 것 같더라고. 이게 뼈 아픈 것 같더라고. LGD도 사실 뭐 모든 팀이 그런데 정글 쪽이 좀 가무미야. 지금 픽이 별로 없어요. 쓸수 있는 픽이 보면 다그 내가 짚었던 거 조건 좀 타는 킨드레드랑 그냥 피넛이 잘하는 두개딱 이거 세 개로 게임 다 이겼거든. 그죠? 딱 나와 데이터로 그냥. 그리고 얼마나 피넛 의존적인 팀인지도 나와. 피넛이 조금 다른 거 그럼 바로 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LGD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점은 다른 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글 픽이 많이 없어. 많이 없어서 해야 되는 플레이, 그리고 지금 적어도 플레이인 내에서 잘 되는 팀들은 미드가 엄청 세거나 서폿이 엄청 잘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플레이인에서 정글 쪽픽 가뭄이 있는 거 누구나 다 공통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좀잘 이기는 팀들은 미드랑 서폿이 엄청 세. 근데 여기서 마크가 세다고 볼수 있잖아요. 나는 준수하거든? 안 나오는 이유가 원딜 쪽이 약간 불안해서 그래요, 지금. 발이 잘안 풀려서 그래. 사실 뭐 스크샷 같은 거 봐도 약간 좀 애매하다고 할수 있는데, 원래 LOL이 그런 게잘 풀리면 다잘 되고, 안 풀리면은 잘안 돼. 근데 거기서 이제 안 풀리는 게임 개잘하는 애들을 S급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애들이 고평가를 받지. 안 풀리는 게임에서도 뭔가 보여주는 애들. 랑싱은 그냥 뭐할 만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CA도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정글 쪽에 어떤 픽 가뭄은 플레인을 뛰고 있는 모든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이 팀의 약점은 너무 정글 의존적이다. 그게 좀 약점으로 나오는 것 같아. 정글이 좀 많은 걸 해줘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정글 챔프가 너무 없어서 정글 닫아버리고 서로 존재감을 지우거나 니달리 같은 애가 꿀픽 가져와 버리면은 존재감이 붕 뜬다. 거기서 피넛이 릴리아를 이제 되게 잘하면 상관없는데 의아한 점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전제에서도 LGD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모르겠어. 이 예측이 지금 의미가 있나요? 사실 나는 LGD가 떨어지는 게 정배라고 생각해. R7은 그래도 LGD가 왠지 다전제 어떤 그 경험 그런 걸로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단판이란 거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해, LGD가. 근데 이제 유니콘 같은 팀은 또 가지고 있는 카드로 따지고 되면은 엄청난 팀에다가, 얘네 그나마 탑이 좀 구멍인 것 같은데, 글쎄, 탑이 쓰레기 라인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공식 중에 오피셜 나왔죠? 탑좀 쓰레기 라인이다. 가장 망해도 되는 라인이 어디 라인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다 탑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스가 약간 부진한 거는 상관없지 않나. 이 선수 내가 예전 기억에 MSI였나? 그때도 좀 약간 부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탑이라서 괜찮을 수 있어. 여기는 이제 바텀이랑 정글 미드, 서폿, 탑 제외하고는 좀 밸런스가 괜찮은 팀이라서. 아, 가제트 얘기 별로 안 했네. 아, 오늘 가제트 개잘하더라, 진짜. 가제트가 B1 딜 잘하잖아. 얘그 숟가락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 약간 두뇌형 원딜인 것 같아. 딱딱 그 본인이 해야 될 플레이를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으며, 안일하게 스킬 피하고 잘 때리면 된다는 생각을 안 해. 최악의 최악을 가정하고 게임을 해요. 오늘 어디서 약간 좀 감동 먹었냐면, 미드 좀안 풀렸을 때 미드 한번 들려서 풀어주는 거랑, 플래시 빠지고 환타를 이겼는데 초식에서 사온 거야. 야, 그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겠더라고. 솔직히 트위치 있는 게임은 플래시 있냐 없냐 게임 판도가 완전 달라지거든. 근데 초식에 딱 사와가지고 최악의 최악을 가정해도 플래시 핑펑 이기겠구나, 이런 걸볼줄 아는 걸 보니까 분해파형 원딜이구나. 근데 그 한타는 뭐 카밀이 짤리고 시작한 거니까. 근데 이겼죠? 쓰레기 라인. 유니콘 저블러브랑 PSG. 아, 이게 그 대역전극이었지. 잘한다고 했던 카임이 오늘도 잘하더라고요. 아, 클래스 있어. 그때도 진짜 바드 보면서 놀랬는데, 바드 맞나? 엄청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빈 약간 짬밥으로 깨만한 느낌이고, 엄청 슈퍼 막 터지고 이런 건 아닌데, 중심을 잘 잡아. 막, 오른 갱플 이런 거 하면서, 상대 턴 빼주고 한타 각보하고 이런 거좀 잘하는 것 같아. 든든 딸이라고 볼수 있는데, 챔피언 폭이 좀 자유로운 든든 딸이? 라칸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 저거, 국년계가 쉽지 않아가지고. 오죽하면 걸리는 놈 보고 바보라고 하거든. 대놓고 인식 거는 거. 근데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역전의 분기점이 아마 이지를 탄 밀고 있을 때 앞으로 들어갔다 터진 거였는데, 이래서 킹각성의 법칙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가 돈 많고 힘 있으면은 상관없는데,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나머지 픽들은 조금 약간 앨리스랑 세트는 좀 의아하긴 했는데, 자야는 나올 수밖에 없던 것 같아. 첫 번째, 라인 클리어가 없어요. 라인 클리어 누가 해? 두 번째, 생존력이 필요해. 덱스랑 오리아나 있어가지고, 레오나도 있고, 얘네 조합 4명이 딱 봐도 오리아나 보고 있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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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 오리아나를 보고 있어요. 저 깡통을 부숴버릴 거다. 그러면 숟가락은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살아야 돼, 혼자. 그럴 때 이제 뚜벅이 원딜은 잭스가 점프하면 죽기 때문에 나름의 생존력을 좀 갖출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야 말고 카이사 생각 잠깐 했었는데, 카이사가 라인전이 너무 똥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라인 클리어가 안 돼서, 조건에 맞는 픽은 뭐 자야 정도 있던 것 같아. 아마 그 위에서 너무 극단적인 픽들이 많이 나와서 자야가 나온 것 같은데, 자야가 나온 것 자체는 납득이 됩니다. 난딱 자야 말고 뭐 조건에 부합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잘 찾은 것 같아, 그래도 그 와중에. 자야 문제가 아니다. 플레이에 의아한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앨리스랑 세트면 세트도 스노우볼 챔프거든. 절대 그냥 버티고 반반 가서 한타 하는 거 아니에요. 빠른 활동력으로 영향력 펼쳐가지고 이득 봐서 그걸로 이제 찍어 누르는 챔피언이고, 앨리스도 마찬가지잖아. 급해. 마음이 급해. 이득을 봐야 돼. 어떻게든 나는 이득을 봐야겠어. 저 깡통 오리 하나를 박살을 내야 돼. 쟤가 크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아득바득 이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이상한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해석을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나중에는 수틀렸을 때는 뭐 그냥 살이고 파밍하게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이드 운영 안 돼가지고 가불기 걸려, 그러면. 솔직히 오리아나 롤드컵 되면 귀신같이 대세챔 되는 거좀 꼽네요. 오리아나가 티어가 오르게 된 이유, 정글러들 갱킹형 정글러가 많이 죽어서 그래요. 오리아나가 뭡니까? 1대1 센데 2대2 약한 모순적인 챔프죠? 내가 1대1이 세. 딜견 해야 되는데 2대2가 약해. 2대1을 가져가면 딜견을 못해. 굉장히 모순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빅토르랑 닮았어. 그 약간 모순된 점이 있었는데, 갱킹이 요즘 별로야, 정글러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리아나가. 지금 정글러들 나오는 게 갱킹이나 시원치 않잖아. 그나마 리신인데, 리신 가만히 정글 먹고 있으면 1회차 납니다. 1킬, 2킬 따와도 그게 제일 많이 나와. 9렙 대 11레벨. 내 기억엔 9렙 대 11레벨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냥 하다 보니까 9렙 대 11레벨이야. 그렇지, 르블랑이 들어간 것도 갱킹형 정글이 많이 죽어서 그래요. 중계 중에도 많이 공감됐는데, 그럼 애니비아 볼수 있을까? 걘좀선 넘네. 오른 티어가 오른 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확실히 그 선수 경험 있는 애들이라 그런지 중압감에 짓눌리는 게임에서 오른만한 게또 없거든. 가만히 있으면 이기고, 그리고 또 설계를 단축시켜주잖아. 어떤 뭐 와드 셋업이나 시야 플레이, 싸먹는 플레이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뿔피리 불면 한타 걸리는데 얼마나 편해. 근데 올라가면 몰라요. 이거 플레이는 그렇긴 한데, 그로스 스테이지 올라가면은 그건 바뀔 수 있어. 왜냐면 어쨌든 오른이 빠른 템포 게임을 따라가기 좋은 챔피언은 아니라서, 템포가 빠른 게임은 좀 따라가기 힘들거든. 오른이 가장 많이 그 지는 장면은, 오른이 라인을 받아먹고 있는데 우리 정글이나 미드가 얻어맞는 걸 보고 뒤늦게 뿔피리 쓰거나 텔 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 상황. 이게 오른이 지는 시나리오. 이게 약간 지는 시나리오야. 템포를 좀못 따라가. 허겁지겁 달려올 때. 그럴 때좀 어려워하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약간 큰 주제? 내가 플레인까지 봤을 때 느낌은, 정글러들이 힘쓰기 좋은 메타는 아닌 것 같고, 챔피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라이너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할 수 있는 미드랑 서폿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플레이인까지는? 그런 느낌? 지금까지는 정글 픽이 되게 제한돼 있어가지고, 모든 팀들이 나오는 것만 나오고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챔프 푹 뚫어보려고 이상한 거 고른 팀은 이제 좀 결과 별로 안 좋고, 정글러 쪽에서 뭐 이블린이나 리신이나 앨리스, 사이러스 이런 친구들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 정글러가 없어가지고 그래. 나도 그룹 스테이지는 잘 모르겠네. 헤카림도 약간 6렙 정글과인데, 걔는 조건을 좀 타. 보합을 좀 타요. 아무렇게나 픽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헤카림도 이게 그룹 스테이지 한정인데, 몸이 들이박잖아. 거기다 전멸을 안 들어요. 잘못 들어가면 터지거든. 그래서 좀 소모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쉔정글은 저는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 쉔정글은 혼내지 못한 쪽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한 쪽 잘못이 크다. 정글쉔은 라이너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적당히 카정 덜 당하면서 자기 정글 챙겨 먹을 수 있는 친구도, 이런 애들 있잖아, 나올 수 있어 그룹 스테이지. 나도 이게 깜짝 놀란 게 정글 픽이 진짜 별로 없네. 보면서 생각하는 팀들 많을 거야. 카직스 솔랭 승률은 좋던데 헤카림이랑 비슷한가? 카직스는 난 약간 상대 실수 받아먹고 크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카직스 쓴다면 아나나식이 쓸걸? 그 셀프메이드가 유럽 쪽에선 제일 정글 풀 넓어가지고 기대할 만하죠. 중국 쪽은 이제 카사랑 카나비, 소프엠의 특급 리신 뭐 이런 거? 그런 케이스가 있어. 그라가스가 약간 좀 선수 생활이 길어서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정글러들이 룸메 정글을 잘안 하는데, 거기서도 그라가스는 해요. 그런 케이스로 등장할 수 있어, 그라가스가. 근데 그라가스도 사실 막 그냥 무난한 6렙 정글이라 보긴 좀 애매하잖아? 배치기로 이득 보고 그 이득 본 시야로 상대 가두고 그걸로 기습해야 되니까 승리 공식이 딱딱하지? 유연하지 못하지? 그래, 야수호가 있으면 승리 공식이 다양해지는데, 야수호가 죽어가지고. 케인은 선 넘네? 너 호위 당하고 싶냐? 10분 밴에 야리돌림 각이니까 처신 잘 하라고.